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보테니컬 아트 기초 선연습 총정리를 해볼게요. 가실 때 구독은 무료이니 아끼지 말고 눌러주세요. 준비물 8절 스케치북과 2B연필이 적당하고요. 지우개 칼이 필요합니다. 자, 4-5cm 정도 뒤로 이렇게 잡고 연필은 1.5cm 정도 심을 깎아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잡으시면 자세가 안정적이고요. 직선을 먼저 해볼게요. 같은 두께 크기로 가로 세로 선을 일정한 크기로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두께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해서 힘 조절하면서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필압을 주어서 변화를 주어볼게요. 시작할 때는 진하게, 그 다음에는 힘을 빼고, 진하게 힘 빼고, 진하게 힘 빼고, 이래서 필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내 손에 힘을 빼고 힘을 넣고를 자유스럽게 조절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필압을 조절해서 여러 번 필압을 넣었다, 필압을 풀었다 그 연습인데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이렇게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이렇게 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연장선인데 힘주고 힘주고 힘주고를 반복하면서 선의 강약을 주는 건데요. 요거를 세로로 한번 더 해볼까요?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힘빼고 좀 이상하죠? 힘주고 힘빼고 근데 적절한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힘주고 힘빼고 이게 제일 맞는 말인데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가 연습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루브를 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애써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루브를 타면서 손목 스냅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곡선을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필압을 주어 볼게요. 자, 힘주고 힘빼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힘을 주고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힘빼고, 예, 이렇게 힘주고 힘빼고 힘주고 힘빼고, 네, 반복 반복, 네, 하나 둘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쭉 그려보면 내가 힘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아, 힘을 좀 줘야 돼, 근데 내 손이 말을 안 듣는다, 그죠? 익숙하면은 그게 이제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연필과 좀 친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동그라미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도 여러 번 그려보고, 사실은 동그라미를 우리가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활 속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여러 번도 반복해서 이어서도 같은 크기로 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은 사선인데요. 이 위아래로 오픈된 선입니다. 매듭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위아래로 오픈되게 손목 스냅이 아니고 팔 전체를 움직여서 사선을, 또 옆으로도 그거를 약간 곡선으로 휘게 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는 그런 선인데요. 밑에는 진하고 위는 흐리게 뿌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짧은 선, 긴 선 다 응용을 해볼게요. 플립을 하나 그리고 밑에 진하게 해서 쭉 뿌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는 진하고 위는 적당히 옅은 효과가 나는데요. 그거를 마주 교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과가 납니다. 풀립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컬러를 칠할 때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반대로, 이번엔 위에서 밑으로 내리기 여러 번 교차해서 반복. 그러면 위는 진하고 하단은 흐리고 중간쯤이 흐리고 또 반복 교차. 이렇게 하면 플립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자인데요. U자, V자는 꽃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이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U자를 이렇게 끊어서 반복, 그 다음엔 붙여서 반복, 더 바짝 붙여서 반복, 속도를 붙여서 반복, 더 빠른 속도로 아래쪽에 필압을 주면서 반복, V자도 반복, 더 진하게 반복. 그래서 V자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데요. 명암이 자연스럽게 그냥 진하고 밝고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꽃 하나를 채색할 때도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채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잎사귀 꽃잎 칠할 때 이럴 때도 진한 부분에 힘을 몰고 또 위는 힘을 빼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효과. 그 다음에는 명암의 10단계인데 이걸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게 해서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차 드실 때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자주 연습하시면 진한 거와 밝은 거를 처리할 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끝까지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그림 그리셔서 좋은 취미생활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